오늘도 영차 사회 가르치는 강의차입니다. 우리 이제 설날이 구구죠. 설날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단하게 뭐 인사도 할 겸 오랜만에 이렇게 안녕도 할 겸 이렇게 한번 캐스트를 켜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보니까 항상 질문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하는 것들이 있어. 뭐냐, 시작이 너무 늦었대. 제가 뭐 이제 뭐 제 수행도 마찬가지고 현역도 마찬가지인데 수학 공부의 시작이 늦었는데 제가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또 제 인생 얘기를, 뭐 인생까지는 아니고 인생 얘기를 해주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힘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사실 상대적으로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왜냐? 다른 선생님들 요새 특히나 제 나이 또래 선생님들은요, 보통 이제 20살, 21살에 강의를 시작하세요. 강의까지는 아니죠. 뭐 이제 이때는 과외를 하시겠지만 과외를 이제 시작해서 막 미친 듯이 막 그룹 과외도 하고 막 과외도 하고 다른 선생님 조교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때부터 거의 사교육계에 몸을 담고 이제 거의 사교육계에 몸을 받쳐버리시죠. 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이력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나이 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 시작했냐면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서울대 수학과에서 학사 졸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석사하고 이제 박사를 같이 이제 죽겠죠.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냐면 학사는 당연히 4년이고요. 난 석박사는 몇 년이면 요게 이제 여기 6년입니다. 저야 이제 마지막 논문은 안 쓰긴 했지만 어쨌든 6년 딱 하는 거니까 이게 이미 10년이었어요. 여러분 막 박사하면서 저 대체 공부는 당시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당시에 수학을 사실 사랑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왜 대체 수학 전공하냐고. 그냥 좋아서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6년 하셨으니까 몇 살인 거야? 제 나이가 이제 우리 저 이제 조기 졸업해가지고 이제 20살이 아니죠. 19살에 대학 갔거든요. 제가 19살 딱 대학 갔어. 그 다음 이제 쭉 하는 거니까 몇이야? 19살에 1학년, 20살, 21살, 22살, 23살, 24, 25, 26, 27, 28 28까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요 박사 생활에 마쳤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언제 강사 생활까? 그 전에 당연히 과외 이런 건 하죠. 근데 막 이렇게 막 전업과외 이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거 하면 전업과외 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뭐냐? 저는 이제 29살에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전업으로 이제 강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나이가 지금 몇이냐?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의 궁금증일 수 있지만 제 나이는 여러분들 알고 싶으면 구글에 내 이름 쳐보면 나와요. 내가 이제 스스로 말하기는 약간 좀 부끄럽다. 그래서 제 이름 딱 쳐보시면요 구글에 강영찬 딱 수업 치잖아요. 구글에 강영찬 수업 딱 검색해. 그러면 제 인생에서 어떤 수상을 했다거나 이런 경력들이 막 좀 나옵니다. 거기서 가장 어릴 때 거 찾으면 돼. 왜냐하면 나중에는 너희들 때 나이가 몇인지 당시에 모르잖아. 가장 어릴 때 막 중학교 때 몇 살 때 수상을 받았다 이런 거 보시면 역산하시면 나이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는 뭐 경력은 충분합니다. 경력이 부족하고 이거 전혀 아니고요. 경력이 부족했으면 우리 회사에서 시켜주지도 않았겠죠. 이제 경력이 충분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작이 늦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시작 늦었듯이 시작 늦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선생님은 수학과 석사 박사 했잖아요. 연관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강의와 요 수학 석사 박사는 좀 이제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고요. 저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늦게 시작했어. 그래서 사실 대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내가 결국에는 고3을 결국에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래서 막 되게 다양한 조언들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뭐 고3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뭐부터 해라. 근데 이제 제 성격도 그렇고 이제 이왕 뭔가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저의 이제 목표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이제 그냥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고1 수학도 이제 애들 대체 고등학교 때 뭘 어떻게 해서 애들 뭐 어떻게 준비해서 수능 보나? 그러면서 고1도 하고 다 이렇게 하나만씩 열심히 다 가르쳐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차근차근 쌓아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사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뭐 지금 제가 뭐 엄청난 걸 배웠느냐? 사실 그건 아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인 거지. 나의 뭐랄까 강사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에 가깝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수능 보는 거예요. 대학 가고 싶은 거잖아. 아니면 뭐 이제 뭐 의대 준비해 아니면 더 좋은 뭐 여러분 갖다 준비하는 대학도 있었냐? 거기서 시작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점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도 똑같았던 거예요. 그 시작점에 가기 위해서 시작이 있었지만 정말로 올바르게 그리고 뭐야 차근차근 그러니까 해야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막 빠르게 가고 싶어요. 그냥 막 바로 어려운 방면 바로 진짜 이렇게 막 그냥 막 뛰어넘어가고 싶은 거야. 당연히 마음이 그렇죠. 나는 여기서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미 저희한테 시작해서 목표 좀 막 같아.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말한 대로 그거는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항상 여러분들 차근차근 지나가는 게
이제 맞습니다. 대신에 그 차근차근은 조금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겠죠. 그치만 그 올바른 길로 가야지 결국에 여러분들이 뭐냐 원하는 목표치에 뭐 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는 거야.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제가 선택한 것들 사실 저랑 더 당시에 이 정도 딱 시작했을 때 저랑 비슷하게 당시 시작했던 강사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제 막 처음에 너무 욕심을 부렸어. 막 바로 처음부터 막 뭐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 중에 사실은 생각처럼 잘 안 되신 분들도 당연히 많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잠시 꾀를 부릴 수 있지만 그게 선택받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공부도 그렇고 앞으로 인생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생각보다 자기가 자기 갖고 있는 것보다 욕심을 부리면 이게 결론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뭐 그렇게까지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교훈이다. 그치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도 당연히 늦었어도 괜찮아. 시작이 늦었어? 전혀 문제 없어. 오케이 오케이. 대신에 뭐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올바르게 그러니까 차근차근 대신에 뭐예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올바른 방향으로 뭐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준비해 주시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수능 보고 원하는 점수 없는데 전혀 문제 없어. 뭐 저도 나름의 이제 하나의 그 증거일 수도 있겠고요. 정말 사실 늦은 편이긴 하거든요. 20살 때부터 하는 거 진짜 장난 아니야. 그렇다고 저는 그 사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다 따라잡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좋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열심히 이제 끝까지 해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열심히 말했는데 댓글에는 이 사람 알고 보니 몇 살이다 이런 거 써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가볍게 뭐 이렇게 같이 좀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종종 이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하고 궁금한 거 있거나 하시면 진짜로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어떤 내용 얘기하면 좀 좋겠다 여러분도 재밌게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뭐 인간이 저는 수업밖에 안 하지만 원래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 많이 하고 이럴 수 있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달라 라고 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설 잘 보내시고 말한 대로 딱 이것만 잊지 마세요. 늦었다고 걱정하지 말자.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1년 남은 뭐 1년까지 남지는 않았지만 수능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도 영찬 강찬이었습니다. 안녕.